여러분들의 적극성에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. 정말 열심히네요.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제 얼굴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. 변화를 상징합니다. 변화시킬 겁니다. 당하고도 허심탄한 거침없는 대화할 거고 당 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하고도 거침없는 얘기할 거니까 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좀 팩트를 좀 잘 확인하세요. 그 김한길 대표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것은 어느 중앙일보라고 나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뭐 매일 통화한다 그건 사실이지 만 너무 뭐라 해요.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네다섯 번 정도 통화했고 뭐 과거 다 합쳐봐야 그것밖에 안 돼요. 그 사모님이 참 좋은 분이에요. 그 제가 여기 온 것은 거침없이 좀 망가져도 좀 희생이 돼도 여기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들한테도 좀 변하는 걸 좀 부탁드립니다. 좀 본질을 가지고 대화를 나눕시다. 부탁합니다. 그 본질을 엿보고 싶은데 낙동강 하류는 좀 물러나야 된다 이 말씀. 아유 제가 낙동강 하류는 6.25 때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. 우리를 지키는 곳입니다.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대통령들이 거기서 나오셨고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죠. 아이 농담도 못합니까? 영남권에서도 좀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된다라고 해석이 되죠. 아 이제 다음 주 정도면은 제가 의원들이 전문가들이 정해지면은 제가 5.18에도 모시고 갈 거고 출발은 그거에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잠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분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그 정책을 펴나갈 거예요. 저 혼자서 하는 거 아닙니다. 절대. 공선 룰도. 아유 제가 뭐. 집 같으면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그 다음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. 그리고 민주당에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. 제가 원래 전라도 순천이에요. 민주당 사람들하고 친한데 좋은 분 많이 계십니다. 서로 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헐뜯는 그런 분쟁의 이런 역사는 그만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건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좀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세요. 부탁합니다. 대통령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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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과